여러분, 저희는 지금 광복요리를 먹으러 중식당 앞에 와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먹고 죽어보자. 오늘은 광둥요리를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어, 저기다. 와, 진짜 느낌 진짜 제대로다. 다 놀라움의 연속인가 봐요. 어, 이거부터 약간 중국 광둥요리를. 광둥. 아이고, 네. 아, 니하오. 너무 좋아. 크게 원형 식탁이 있고. 네. 인테리어가 진짜 화려하다. 아, SNS에서 소문난 맛집이네. 와. 어, 웰컴 만두가 나와요. 와. 오. 야, 어떻게 먹어? 야, 저걸 어떻게 먹어? 나 이렇게 섬세한 음식은 처음 봐. 진짜 오랜 줄 알았잖아. 진짜. 아니, 어떻게 먹으라고? 어디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어디를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 한번 먹어. 아니, 이게 뭘로 만든 건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무 정체를 모르고 먹는 음식이라서. 오, 뭐야? 바삭해? 만두가 진짜 웃긴다. 우와. 바삭한 거 진짜 웃긴다. 빠져있어 지금. 만두잖아. 군만두인가?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나 약간 물컹할 줄 알았는데. 되게 몸 이렇게 어,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 바삭삭 소리 하니까 깜짝 놀래 지금. 와. 어때? 일단 그냥 먹었을 때 너무 담백하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튀김, 고기, 야채 다 들어갔어. 아, 티고야 들어간 얼마나 맛있겠어. 소스를 찍어가지고 나는 소스를 듬뿍 발라먹는 파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웬일이야. 아, 잘 먹네. 맛있게 잘 먹네 여기도. 이게 뭔가 눈으로 한번 즐기고 또 입으로 한번 즐기고 감동적인 대단한 것 같아. 아, 딤섬. 아, 딤섬. 와, 미쳤다. 나 이런 딤섬 처음 봐. 비싼 캐비어! 제가 본 역대급 딤섬입니다. 와, 말도 안 돼. 크랩! 오, 좋았어. 짠짠. 끊어먹지 않겠지? 제가 끊어먹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나이스! 그렇지! 굿샷! 나이스! 야. 어떻게 이렇게 터지지? 통통통 터지지? 아, 캐비어, 캐비어. 뭐죠? 새우, 전복 새우 딤섬? 아, 얘는 위에 전복이 올라가 있거든요? 와, 한입 하기 좀 어려워. 한입 할 수 있을까?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한입 하는 거? 아, 해야지. 해야지. 저는 한 입에 먹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 그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터지는 즐거움. 그렇지. 아, 아시네. 들어가. 아, 예쁘시네. 아, 진짜. 일단 보기에는 굽기 전에 동그랑땡이 이게 나는데 먹으면 몰랐네. 새우가 입에서 춤을 춰. 춤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어, 춤으로 표현한대 아이기 씨. 오케이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새우가 춤을 추니까 팡팡 터지니까. 아, 너무 느린데? 팡팡 터져요. 춤이 절로 나오네. 다음 거는 비주얼이 진짜 미쳤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살만 있는 거겠죠? 네, 무조건 맛있지.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발라놨지. 아, 태국은 무조건 바르더라고. 딤섬 이렇게 생긴 거 봤어? 나 처음 봤어. 진짜 나 이렇게 생긴 딤섬 처음인. 와, 진짜 맛있겠다. 가자. 아우, 태국의 크랩이 진짜. 아, 맛있어요? 아유, 이거래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제가 살면서 가짜들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이 찌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안에 게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 완자를 한번 이렇게 쭉 둘렀어요. 그 위에 날치알까지 올라가 있어서 세 가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맛이 없을 수 없어. 저 조합은 저거는 불패예요. 저거는 맞는데. 네. 그다음 음식은 좀 따뜻한 국물이 나왔어요. 나와야죠. 아, 국물 가야죠. 네, 국물 가야 돼요.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뻔하게. 어? 생선이었고.
약간 냄새만 맡으면 사골국이랑 그 삼계탕이랑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지리탕의 느낌도 나. 약간 살짝. 지리탕. 순대국밥 냄새가. 순대국밥 돼지국밥 냄새인데? 커졌다. 와. 돼지국밥 아니야? 오, 돼지국밥이에요? 돼지국밥. 오. 고향 맛. 고향이시네. 그리고 이 건더기가. 건더기 뭐예요? 뭐? 소지, 수지 아니야? 수지? 맛있어. 뭔가 입에 쫀득쫀득한 게 이런 데 남아요. 오, 뭐야? 뭐야? 약간 저는 좀 추운 겨울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길 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오, 야! 오, 뭐야? 오, 너무 맛있어. 저게 튀김이에요? 진짜 도전하기 힘든 느낌인데 왜냐면 저는 음식에 초콜릿이 들어간 건 처음 보거든요? 야, 이거 뭘까? 야, 이거 예술이다, 이거. 그러니까, 음식 예술이에요, 이거. 먹어볼게요.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렌지를 두 개 넣어주시면. 오렌지도 있어요? 아, 얘도 초콜릿도 조금 더 줄게. 괜찮아요? 저도 오렌지. 저거 근데 제 설명이 필요하다, 진짜. 네. 그렇지. 다음 한 번 봐야 보고, 되지. 일단 한번 보고.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어떻게 초콜릿이랑 음식 조합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맛있어. 뭐지? 무슨 맛일까? 오렌지 꼭 같이 먹어야 돼. 아, 이거 터지는. 미쳤어. 너무 맛있어. 어머, 미쳤나 봐. 미친 맛이야? 진짜 맛있나 봐. 진짜 맛있어. 솔직히 이게 초콜릿이랑 오렌지랑 이 새우가 사실 어떤 조합일지 기대가 너무 안 돼서 그런지 한 입 씹는 순간 달라. 그냥 달라. 다르고 화가 나. 너무 맛있었어. 단짠의 미친 조합. 와, 단짠. 아, 설명 나이스. 참 정말. 아니, 난리가 났어. 맛있지? 왜 맛있지? 왜 초콜릿이랑 오렌지랑 새우가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나 보다. 너 그릇 핥아 먹을 거야, 이제. 나 아까 너 얘기한 그릇 핥아 먹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더 좋아 보인다. 역대급이에요. 오, 역대급이에요? 와, 신기하다.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왜? 옷도 나오나 보다. 왜? 불타오르네. 오! 와! 빼준다. 와! 우리. 메인 드시 나왔네요. 메인. 네. 와, 저런 퍼포먼스까지 해주면 너무 좋지. 아, 이 호텔 컨셉 있네. 네. 먹는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는 맛까지 보여주네. 와, 겉바 속촉 아니겠습니까? 완전 레진 속촉이요. No, you don't know. She will show us how to eat the peking duck. 전병. 안녕하세요, 하나 씨. 아, 저 아는 맛인데. 그렇지. 네. And speaking English, if you don't like, I like. We love. Yeah. 오, 캐비어. 와, 캐비어. 오, 쌈장처럼. 너는 그거. 야, 이거 캐비어. 춘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와, 캐비어를? 캐비어를 나오는 초 고급이야. 와, 미쳤어요. 야무지게 싸가지고 이렇게. 아, 맛있겠다. 아! 아니까, 이 맛을 아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맞아. 진짜 맛있다. 알고 있지만 더 맛있는 맛. 그냥 소스 안 찍어먹고 그냥 아니, 먹고 그냥 먹어버렸어. 너무 바삭바삭해서. 아, 껍데기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오늘 베이전 독이 이렇게 이런 맛이구나. 내가 먹었던 건 베이징덕이 아니었나 봐. 비교가 안 돼? 응. 아우. 아, 진짜 맛있다. 나 껍데기가 너무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어. 아우. 그거 알지? 오리 기름은 살 안 찐다. 이거. 그래, 안 찐다. 야, 에이, 야, 진짜. 알아. 아무것도 안 찐다. 알아요. 오. 또 다음이 있어? 또 나와? 어? 나 지금 닭살 돋았어. 어? 뭐야? 어? 뭐야?
대박. 아, 우리가 저걸 안 찍었네. 와. 아니, 럭셔리 그 엄청 멋진 가방에다가 뭘 담아줘서 아, 아 옷을 이렇게 놀랐는데? 짜잔. I'm happy. 내 타고 왔다.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너무 큰 추억이지, 저거. 네, 거기다가 이 최고 호텔 딱 있네. 진짜 오래 남아요. 3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네. 여기 엄청 맛있는 레스토랑이 되게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타이키진을 타이키진을 먹어볼 거예요. 렛츠고 가자. 타이키진. 타이키진. 궁금해 궁금해. 근데 식당 내부가 너무 멋스럽다. 어머, 뭐 한국말로 저렇게 해주면 또 마음이 열리지. 이름까지 써 있어. 마음이 열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미스 김보라라고 해주셨어요. 역시 최고 럭셔리 호텔 잡네요. 네. 세심하죠. 생선 동시에 먹어보고 우리 한번. 표정을 체크해보자. 어떻게 이게 진짜 맛있을지. 하나 둘 셋. 셋. 화나 화나 맛있어. 화가 나. 어. 나 뭔지 알아. 반칙. 타임 나오지 타임. 생선의 그 부드러운 속살이 이렇게 튀겨져 있는데 되게 맛있는 달달한 소스가 그걸 이렇게 감싸줘요. 달달하고 매콤하고 새콤하고 담백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생선 요리 중에 손을 꼽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똠양꿍! 유리야, 똠양꿍이 나왔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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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냄새를 다 일단 맡아봐야 돼. 이름 다 그래. 이게 또 속을 달래주는 어 벌써 눈 떴어 저쪽에. 미쳤어. 네가 먹어본 똠양꿍 중에 최고야? 진짜 진짜 깔끔한 맛이야. 야 그래요? 와. 맛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밥 딱 말아가지고 술 엄청 먹고 그 다음날 해장으로. 맛있나 봐. 와, 와. 약간 태국에서는 해장을 정말 국수도 많지만 똠양꿍으로 하는 게 정말 맞아. 숙취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맞아가 나와요. 잘 드시네. 저 진짜 맛있겠다. 저 그냥 뼈채 먹는 거잖아.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 찍어 먹어볼게요. 카레에다가 하나, 둘, 셋.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엄청 특이하다. 이거 이 국밥봉 커리를 따로 주신 것 같아. 아, 엄청 고급 버전이네. 근데 국밥봉 커리 먹을 때 되게 바삭함이 조금 사라져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처럼 그냥 진짜 크랩을 여기다 찍어서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분리를 시켜놨구나. 아 이것도 아이디어네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여기는 그 태국 음식의 끝판왕인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나 너무 맛있어. 왕실이잖아요 저기가. 그러니까. 네. 진짜 부모님이랑 같이 태국 오면은 무조건 여기 올 것 같아. 좀 귀한 분들 모시고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도 와도 좋은 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어. 맞아. 그러니까 호텔에서 한 끼 먹는 거 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와, 진짜 좋겠다. 오늘은 호텔에서 진짜 마시고 또 먹고 걱정 없이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와, 안녕. 아니 일단은 중요한.
중요한 게 그러면 호캉스 할 호텔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뷰. 뷰? 네, 뷰. 저는 그 수영장. 수영장? 아, 네. 수영장. 저는 교통. 교통. 네. 어디에 중심지가 있는지. 아. 네. 저는요, 뷰도 좋은데, 저는 약간 화장실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장실? 네. 수압, 수압? 아니요. 소리야? 아니요? 수압보다 인테리어. 오, 인테리어구나. 오, 원래 인테리어? 카페든 네. 어디 집이든 맞아. 진짜 좋은 곳은 화장실이 예술이거든. 맞아. 아, 인테리어.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그 제품 있잖아요. 제품이 좋으면 기분 좋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즐거운 상상 채널 S.